네, 안녕하세요. 래플감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상에 안내를 해드린 것 같이 네오 3의 베타 버전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상의 제목이 현미경 리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이제 현미경식 리뷰가 가능할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최대한 다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사실은 베타는, 이 제품이 이제 베타 제품인데,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텅이 없어지고, 텅 리스가 되면서 거기 밴드가, 니트 타입의 밴드가 들어갔다는 게 우선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오, 미조 측에 보면 어떤 커다란 변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전 영상이 이제 네오 3 모델,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영상도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해드릴 예정이어서, 요 제품도 할거 나왔는데, 요 제품에 대한 리뷰는 이미 저희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걸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이제 저희 이번 베타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베타 3의 네오 3의 베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네오 2의 베타를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네오3 리뷰에서 네오2와의 비교를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게 나중에 저희 리뷰를 다 보시고 나면 끝까지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교 리뷰가 필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네오2도 사실, 네오2에서도 이제 저희가 베타 버전을 원래 계획을 기 없었다가, 여러분들이 베타 버전도 좀, 그러니까 미즈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베타, 기왕 한 김에 베타까지 좀 해달라 이런 요청에서 저희가 베타를 해드렸고, 물론 그걸 리뷰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베타란 축구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워서 했는데, 그 영상도 저희 홈페이지 재생 목록에,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미즈노 축구화 쪽으로 들어가시면 네오2 베타에 대한 리뷰가, 자세한 리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꼭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베타 제품의 3의 베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오의 베타 버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보통은 아마 저희가 리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존에 네오 2가 있을 때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차별화된 그러니까 소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삼았던 건 역시 경량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렐리아에서 울트라 라이트한 UL 모델이라는 울트라 라이트 모델이 있었었고, 그런 것들이 시도가 그 모렐리아가 있고 모렐리아 M8이 있고 모렐리아 UL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UL이라는 게 울트라 라이트에서 경량화 모델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모렐리아 2에서는 사실은 이제 모렐리아 2에 대한 리뉴얼 모델이 나오긴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경량화 모델 시대는 없어졌고, 대신에 경량화 모델로서 만들어지는 게이 네오인데, 그 네오 중에서도 더 경량화, 초경량화 모델로 만들어진 게, 베타 2였죠. 이게 베타 2였는데, 베타 2는 그래서 그 기존에 네오 2가 195g 정도가 나올 때, 베타에서는 무게가 사이즈에 따라 좀 측정이 있는데, 보통 외국에서 170g에서 180g 사이, 그 정도로 무게가 나오는 제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타 버전을 찾을 이유는 결국 기존 모델보다도 더 경량화된 모델. 그래서 더 맨발 감각이 더 실현되는 모델. 왜 그러냐면, 분명히 네오2에서 네오2 모델과 네오2 베타를 비교를 하면 미즈노에서 그 메쉬를 사용했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쉬가 사용이 되어 있지만 메쉬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얇기를 줄이고 대신 카브브를 넣어서 탄성을 증가시켰다. 그 다음에 어퍼 전족부에 들어가 있는 캥거루 가죽의
가죽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했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본딩을 처리를 했고 스티칭 라인에 들어가 있는 바느질 수를 두 줄, 기존 두 줄에서 한 줄로 줄였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네오2의 베타 버전을 설명하는 그 도구들이었어요. 언어적 도구들. 그래서 네오2의 베타 버전은 어쨌든 그 일반적인 네오2와 비교를 하면 확연히 차별화되는 모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 특성의 가장 핵심은 결국 무게를 줄이는데,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동원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미즈노의 어떤 기술력, 축구화 제조 상의 어떤 미즈노만의 고유의 어떤 기술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메시 안쪽에 들어가는 스켈레톤 구조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미 X 모델 같은 데서 충분히 선보였던 모델이어서 부분이어서 그거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미즈노가 시도를 하고 있는 새 제품, 이 네오3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데이트된 베타 메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타2에서 느꼈던 거랑은 완전한 느낌이 다른 소재입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면, 특이하게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에 그 제품의 무게,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그 저울이 무게를, 축구화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고장이 나서 최근에 제가 직접 무게를 이렇게 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일본 측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봤더니 요 네오 3 버전, 그냥 재팬 버전의 무게가 200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오2는 195g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게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시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허니콤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아웃솔 중간에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에 와서 오히려 무게가 5g이 늘어났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베타 버전이 과거에 그러니까 베타 2, 그러니까 흔히 이제 네오2를 베타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예를 들어서 무게가 170g, 255g, 255 사이즈 정도에서는 170g까지 아마 측정이 됐던 모양인데, 270g 기준으로 아마 180g까지 무게가 측정이 됐던 게, 공교롭게도 이 모델에서 지금 무게가 네오랑 똑같은 200g으로 미즈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거는 뭐 그 제가 직접 저울에 다룰 수가, 현재는 여건상 없기 때문에 정말 200g인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일본 현재 지금 일본 주요 사이트들, 축구화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현재 이 제품의 무게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지금 이 베타 버전이 이것보다 더 20g 이상 가볍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20g 정도가 만약에 경량화가 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버전이기 때문에, 경량화를 추구한 신버전이라고 하면 베타2보다는 베타3에 와서는 더 경량화를 성공을 했었어야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공교롭게도 이 베타3에 와서는 무게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20g에서 최대 30g까지.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만약에 무게가 같다 그러면 네오3 모델, 일반 재팬 모델과 과연 베타 모델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부딪히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무게가 늘어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퍼를 볼까요? 전족부 어퍼가 이렇게 보이시죠, 가까이. 전족부 어퍼가 네오 2 베타에서는 이 가죽 어퍼의 두께를 얇게 가공을 했어요. 가죽 자체를. 그래서 가죽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접촉과 볼 터치감, 이거는 요번에 네오3를 출시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겠던 게 BF라고 표현하는 베어풋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발 감각이 극대화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어퍼의 두께가 2보다는 우리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지금 이 네오3 베타에서는 오히려 이 어프의 두께가 2보다 베타2보다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 가죽의 가공 상태만 두꺼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에 있는 패딩이 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그 어퍼의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원래 맨발 감각, 베어풋을 만약에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 모델이 베타2보다 더 얇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두꺼워졌다는 거는 직접적인 접촉감이 감소가 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네오3를 출시를 하면서 미즈노가 주장하고 있는 BF 컨셉이 오히려 퇴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왜 지금 이 네오3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우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 어퍼가 두꺼워진 문제가 있고, 패딩도 두꺼워지면서 마치 모렐리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터워지면 반대로 네오2를 신으셨던 분들이, 집중적으로 신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터치감상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패딩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폰지 같은 것들이 이 부드럽게,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과 발이 접촉이 될 때 느낌이 더 부드러워지겠죠. 충격을 많이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패딩이 아무것도 없는 천으로 된 네메시스 같은 걸로 축구 공을 킥킹할 때 느낌하고, 이렇게 패딩 처리된 느낌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느낌 차이가 완전히 다르듯이, 지금 어퍼의 두께와 패딩의 두께가 일단 두꺼워졌습니다. 이 버전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에서는 카르보 소재라는 소재가 여기 쭉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탄소 섬유처럼 흉내낸 고탄성 소재가 여기 쭉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 소재가 빠졌는데요. 되게 특이한 거는, 지금 네오3에 있는 그 바닥 구조랑 이 구조, 아니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에 있는 하니컴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해서, 일반 네오3와 그 다음에 베타 사이에 아무런 아웃솔 플레이트나 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베타2에서부터 후퇴를 한 거죠, 오히려.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지도 못하고 탄성을 줄이지도 못하는 거. 저희가 요 네오3를 말씀드릴 때, 리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네오2에 여기에 하니콤 구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강도가 탄성 강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미즈노즈는 설명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쓰이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근데 베타2에서는 여기 요 가운데 부분에, 쉔크 부분에 카르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안 휘어졌는데, 여기서는 베타에서도 그냥 똑같이 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네오3에 말씀드렸듯이, 축구하는, 예를 들면 이 엄브로의 엑셀레이터가 카르보가 앞쪽에 이렇게, 전족부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왜 말씀드렸듯이 발이 실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탄성이 이렇게 움직여서 스프린트 할 때 앞발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베타만의 특징, 경량화를 통해서 빠른 스피드를 추구한 선수들, 스프린트성을 강화시켜주는 능력에서도 2보다 오히려 뒤떨어진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힘을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소재가 더 좋아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킥킹을 할 때도 여기가 쉔크 부분이 휘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강하게 지지를 하는 쪽이 킥킹을 할 때, 슈팅을 때리거나 할 때 킥 손실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로도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일부는 반대로도 휘어지면, 공을 때렸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잘 지지를 할수록 힘의 손실 없이 그대로 공에 이 킥력이 전달이 되지만, 여기가 만약에 휘어지거나 힘이 없다고 하면 킥 손실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TF죠. 우리가 알고 있는 TF를 신고는 보통 강한 킥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단단한 아웃솔 플레이트가 지지되는 축구화에 비해서 보통의 TFR을 신고는 강한 킥을 보내는데 약간의 원래 요구하는 킥력만큼이 안 나온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단단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밑 어퍼나 이런 아웃솔 소재들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공을 딱 때리는 순간에 발이 이렇게 휘어지면 공이 와서 여기서 그 강한 게 지지하는 힘에 의해서 딱 맞고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공이 와서 발을 이렇게 밀어내다가 다시 튕겨 나가니까 당연히 여기 휘어지는 만큼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그 반발성을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기에 쉔크의 지금 하니콘 구조를 집어넣어서 쉔크 방성을 강화시키고 무게를 줄였다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멍청해서 지금 미즈노 측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미즈노가 측에서 이 제품을 개발했던 컨셉 자체가 뭔가 시간이 쫓기면서 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타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보다 3가 훨씬 더 후퇴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힐 카운트도 그러니까 네오의 일반적인 모델의 그 3 모델과 똑같은 지금 그 니트 소재가 사용이 돼서 사실 이 부분도 차별화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요 제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체는 사실은 이 미즈노 축구화들이 지금 여기 힐카운트 올라와 있는 익스텐션 부분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신발을 신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거 자체가 아킬레스를 지지한다는 이런 능력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근육이 이게 조금 더 올라와 있다 그래서 투어처럼 무슨 근육의 당김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설명이 미즈노 측에서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킬레스에 달라붙어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네오3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안쪽에 락다운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발과 신발 공사에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런 형태로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락다운 자체를 해서 발을 밀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축구 제조상에 지금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미 잘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네오의 이제 3와의 일반적인 버전 네오 3와 그냥 베타 버전 두 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비춰버리면 베타 쪽은 여기 뒤에 약간의 빨간색 부분은 여기 테이프가 약간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더 탄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완전한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지금 이 두 축구화를 비교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결국엔 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가장 이제 요번 네오 3의 베타 버전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니트 밴드가 채용이 됐다는 거고 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렐리아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턱리스가 만들어지고 밴드가 채용이 됐다. 그리고 어퍼도 단순 메쉬가 아니라 니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업데이트된 메쉬 소재가 사용이 됐다 하는 것들이 이 축구화의 이제 특징을 잘 반영을 해주는 건데 결국 이 턱리스에서 이런 식의 니트의 밴드가 사용되는 거는 결국에는 착화감이겠죠. 착화감이고 피팅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 축구화의 핏감이 정말 뛰어나냐?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축구화의 운명이랄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축구화를 그러니까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이 잭 축구화를 지금 두 개를 다 신어본 바로는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어쨌거나 제가 여러 형태의 턱리스의 밴드 아니면 목이 올라와 있는 구조 이렇게 절개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을 때 이런 텅이 있으면 여기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와 이런 식으로 막혀서 그러니까
이 X도 마찬가지죠. 아, X 이렇게 막혀 있어서 신고 벗기 불편한 축구화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네메시스도 사실은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그 타이탄 압박 정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다른데 여기 밴드가 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신고 벗는 정도가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 나면 이 제품을 신고 나면 이 제품과 다르게 첫 번째 퍼스트 임프레션으로 내 발이 임프레션으로 느끼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텅이 개방되어 있어서 절개가 되어 있는 이 축구화는 발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발이 앞쪽으로 딱 가면서 정확하게 피싱이 됩니다. 여기 260 사이즈거든요. 제가 신는 딱 정확하게 발이 축구화 안쪽에 정확히 안착이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이 밴드가 되어 있는 것을 신으면 발을 딱 넣는 순간에 바로 안착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발이 들어갔을 때 이게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발이 딱 넣으면 발을 특별하게 지지해주는 다른 요소들, 발을 압박하거나 해주는 어떤 그러니까 컴프레션하는 해주는 어떤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그 상태로 딱 맞게 들어서 발이 딱 넣었을 때 이미 발이 앞쪽에 딱 닿으면서 정확히 이 신발 내부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발이 딱 들어가면 들어간 순간 이 밴드 있는 부분들이 발을 딱 압박을 해버려요. 압박을 하면 발을 넣고 난 다음에 이 핏이 지금 현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핏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강제 핏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핏감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끈이 있는 거긴 한데 끈이 있어서 핏을 조절을 해주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어퍼의 전체적인 크기와 실내 내부 공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와 이런 개방되어 있는 구조에 의해서 실내 내부 공간의 크기가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 각 개인에게 전달하는 핏감 차이는 완전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끈이 없는 축구화는 안 신지만 끈이 없는 레이스에서 보강된 끈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축구화에 이를 당겨보면 이렇게 조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일 수는 있는데 조임과 동시에 여기가 접히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형태의 일정한 내부 공간이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물론 늘어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 늘어날 수 있는 최대 공간보다 개인의 발의 크기가 작으면 이 축구화를 끈을 당겼을 때는 접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축구화가 모든 사람에게 범용성 있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네오3에서는 발을 넣고 나서 모든 것들은 이 끈으로 조정을 해서 발을 밀착을 시키면 요 앞부분만 잘 맞아 떨어지면 나머지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는 개방된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끈에 의해서 밀착을 시킬 수 있어요. 흔히들 밴드가 있으면 밀착력이 더 좋다고 하는데 밴드가 있는 경우에 밀착력이 더 좋아서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이 축구화 내부 공간의 발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축구화 개인의 발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할 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발이 두께라든지 발볼이 이것보다 더 넓으면 여기 밴드가 벌어져서 신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고 만약에 신발 내부 공간이 남게 되면 일정한 그거 때문에 결국 이 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럴 경우라 그러면 강제로 그러니까 밴드에 의해서 조여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끈을 통해서 조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타이트한 정도, 발을 압박하는 정도가 훨씬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밴드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밴드는 밴드가 있음으로써 부드럽게 발을 감싸고 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 발에 그 발볼에 나이키를 신기에는 약간 부적합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데는 문제가 없고. 뭐 발볼이 그렇게 넓게 나오지 않는 미즈노 네오라든지 아니면 아식스 모델에서도 그 축구화들이 발볼이
넓게 나오진 않지만 비교 타이트함에도 신을 수 있는데 이 미즈노 지금 내 베타3를 신었을 때 느끼는 발의 타이트 정도가 이것 비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발을 인위적으로 타이트하게 감싸는 게 좋은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제게 좋아하는 제품 중에서 네메시스가 있지만 네메시스는 여기에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이 전체가 우분 스트레치성 우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신었을 때 전체 자체가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여서 신었을 경우에 발 전체가 유동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되어 있고 조금 신다 보면 처음에 신으면 다소 타이트한 거 중족골이란 이런 부분에 타이트한 감이 있어도 금방 적응이 되고 그 다음 타이트한 정도가 확 개선이 되는데 이 네오 베타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소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는 거는 앞엔 전면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메쉬가 사용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업데이트 메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 메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베타2에 비해서 어퍼의 유연성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베타 메쉬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재가 이전 베타2에 비하면 형태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뻣뻣해졌기 때문에 이 뻣뻣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럼버드 로고가 있는 쪽을 이렇게 만지면 이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어퍼처럼 정도로 뻣뻣해요. 여기에 있는 이게 상당히 뻣뻣한 소재잖아요. 신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니트 위에 지금 이렇게 어퍼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코팅으로 그 정도로 뻑뻑해져서 맨발 감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핏을 정확하게 발을 조여주는 거에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밴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베타 메쉬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재에다가 그 다음에 메쉬 처리를 하고 안에 라이닝 처리를 됐는데 라이닝 처리한 요 소재도 굉장히 이 어퍼를 지지하는 성능이 강한 데다가 이 지금 변경된 어퍼의 코팅 상태도 굉장히 하드해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럼버드 로고까지 가미가 되어 있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미즈노 고유의 부드럽게 발을 밀착시켜주는 느낌은 없어요. 밴드가 1차적으로 조임일 때 그 밴드의 조임 자체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강압적 느낌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어퍼 자체, 메쉬로 되어 있는 이 사이드 어퍼들이 다 굉장히 딱딱하고 하다기 때문에 만졌을 때의 느낌은 이 인조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일반 네오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신었을 때 이 두 제품을 신어보면 이쪽이 일반 네오가 끈을 푼 상태로 발을 넣었을 때 압도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일부 리뷰어들이 뭐 부드럽다, 발이 밀착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베타 버전을 이미 미즈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입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이미 픽감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질감으로 중고시장에 이미 팔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타를 해서 더 고가 모델이라 그래서 제품이 더 좋고 더 경량화됐다고 흔히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만 최소한 이 베타의 3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게 스티칭 같은 걸 보면 뭐 예전처럼 그냥 일반 네오처럼 똑같이 두 겹 스티칭으로 되어 있어서 2보다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 다음에 패딩도 엄청 두꺼워져 있고 이미 그렇다고 하면 이 네오의 베타 버전 3의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끊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볼이 넓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체로 끈은 묶지 않은 상태로 신었을 때 발의 타이트한 압박감 정도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정도의 발 크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축구화는 발볼이 조금만 넓다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저기 그 선호가 될 수가 없는, 예, 거부감이 생기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상태로 예를 들면 발볼이나 이쪽 부분이 이 저기 뭐죠? 이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 있는 어퍼 그 메쉬 소재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이 타이트하게 조여지면 말씀드렸지만 앞쪽이나 뒤쪽으로 그 발끝에 느끼는 감각들이 여기에 지나치게 압박이 들어감으로써 발끝 감각이나 힐 쪽, 힐 카운트 쪽에서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축구화가 중요한, 좋은 축구화라는 게 결국 발에 스트레스를 주지를 않고 축구 경기 자체에서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축구화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베타3는 분명히 실패한 모델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베타2를 앞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정도로 크게 이 밴드가 사용된 것은 전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밴드를 사용하고 함으로써 제가 이게 리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턱에 있는 가죽을 없애고 밴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무게에서 획기적으로 줄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 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운 싹스핏 정도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요 끈에 의해서 나머지 핏을 조정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완전 제 착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모델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퍼가 물론 요 어퍼는 분명히 제가 지금 신고 움직여본 바로는 아 충분히 핏 세상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조정이 되고 이 자체로는 그 유용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 무게에서도 차이가 없고 단지 밴드가 있는 구조라고만 하고 밴드에 의해서 발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 모델을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이 모델로 산 게 더 발이 편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아웃솔 스터드는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베타에 대한 메리트, 스터드 메리트도 전혀 없어졌어요. 이전 베타2만 하더라도 카르보가 들어가 있고 카본 탄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커뮤트상의 그 뭐죠? 모렐리아 스터드가 뒤쪽이 길어지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강성이 조정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일본에서 아마 이 뒤쪽 스터드가 빨리 다른 사실이 발견이 돼서 뒤쪽 스터드를 교체됐다. 네마우스의 향상을 위해서. 그 얘기를 그 댓글에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게 일본에서 실제로 이슈가 되었다고 그 해주셨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네오3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스터드, 그러니까 12개 이것처럼 지금 12개 스터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사용 위치에 따라서 야 스터드의 위치에 따라서 마모 강도가 다르게 설정하는 축구화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SG나 믹스드 스터드는 이 FG 스터드에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스터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강성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그 SG 알루미늄 스터드가 꽂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스터드를 폴리우레탄으로 끼우는 이런 구조의 스터드에서 스터드 위치에 따라서 마모 강도가 다르다 하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즈노가 지금 뒷면의 스터드 그 뒷면이 빨리 닳기 때문에 빨리 닳는 게 1.5배 강한 스터드 새로운 소재를 사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모가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앞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모의 강도에 그 비추어서 우리가 스터드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면 앞부분을 먼저 교체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뒷부분은 전체 다르니까. 대개 축구화를 신고 뭐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맨땅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 스터드가 다 앞만 닳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달아나가서 여기는 거의 안 닳는데 여기가 뒤쪽에 특정 스터드 위치에 있는 것들이 그 먼저 다른 사실이 발견이 돼서 스터드의 소재를 1.5배 높은 강성으로 바꿨다. 근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엔 똑같은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스터드 전체를 다 바뀐 거죠. 그러면
만약에 특정 위치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스터드 4개에 대한만 여기 흰색 부분, 그러니까 마모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는 요 흰색 스터드, 흰색 부분만 뒤쪽에만 교체됐다고 하면 뒤쪽은 안 다른다고 쳐요. 뒤쪽은 안 다른데 앞쪽은 계속 달아나가니까 이것보다 훨씬 1.5배 이게 더 강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앞쪽 스터드 1.5배 더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럴 경우는 이쪽이 더 빨리 달아나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아식스에서 그 힐 카운트 쪽의 높이, 아까 힐 쪽 스터드를 높이를 1mm 높이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축구화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쪽은 빨리 닳고 뒤쪽은 안 닳는다. 그럼 결국 축구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힐을 신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게 보편적으로 맨땅이라든지 인조구장이나 천연난지구장에서 앞쪽 스터드는 닳고 뒤쪽은 안 닳아서 높이의 최초 이 상태에서 앞쪽 스터드가 다름으로써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 상태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준호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터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뒤쪽 스터드가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되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런닝할 때 그 뒤쪽 스터드에 발의 앞꿈치 안쪽이 먼저 닿느냐 뒤쪽이 먼저 닿느냐 중립이 되냐, 그래서 내전 외전 뭐 중립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정 스터드의 위치가 예를 들면 축구 안쪽에 있는 이쪽 스터드가 닳는다라든지 아니면 바깥쪽에 닳는다든지 하는 거, 아니면 뒤쪽에 있는 스터드가 거의 비슷하게 먼저 닳았다 하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선수의 러닝상의 특징, 그러니까 러닝 자세의 특징상에서 외전 현상이 있는 선수냐 내전 현상이 있느냐 아니면 중립 현상이 있는 선수냐가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특징에 달려 있는 거지 축구와 스터드의 자체 강성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스터드가 먼저 달아서, 특정 스터드 위치가 있는 게 먼저 달아서 스터드의 강도를 조절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조정에 그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앞쪽이 먼저 닳고 뒤에 뒤쪽 축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전체를 다 교체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뒤쪽 스터드만 교체한 효과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앞쪽도 안 닳고 뒤쪽도 안 닳으니까. 예. 그럼 뒤쪽만 안 닳, 뒤쪽만 천천히 닳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 뒤쪽만 만약에 천천히 닳는다. 아까 앞쪽이 먼저 달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앞쪽 다 같이 갈았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없으니까, 앞쪽과 뒤쪽 스터드의 차이가. 그러면 베타2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앞쪽 스터드보다 뒤쪽이 더 많이 다른다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뒤쪽이 교체했는데, 앞쪽과 뒤쪽이 다 예를 들어 같은 스터드여서 그 똑같아졌다 그러면 네오2 때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터드를 실제로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스터드의 길이를 길게 해서 마모를 담당하는 부분에 길이가 조금 더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실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그 소재를 가지고 다 뜯어낸 다음에 이걸 뭐 어디 화학실험소에 보내서 실제 팔 강도를 테스트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지금 미즈노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했던 설명들의 일부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지금 네오 3는 이 제품에서도 그렇고 이 제품 베타에서도 그렇고 제품 자체로서는 지금 네오 3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발볼에 해당되는 라스트 부분이 이미 전족부 쪽에서 약간 조정이 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예전 날카로웠던 그런 미즈노 네오2의 특유의 감각이 사라지고 모렐리아 쪽에 가까운 형태로의 어떤 편안한 감쪽으로 이미 많이 상당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캥거루 가죽 버전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의 축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면 그 네오 베타는 오히려 2에 비하면 퇴색이 됐고 사실은 3의 일반 버전, 베타가 아닌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나은 장점, 어떤 특징이나 더 나은 기능적 장점을 찾기 더 어려워졌다. 오히려 더 고가 제품이고 더 고급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 베타에 대한 기대, 제 개인적인 갖고 있던 기대나 아니면 기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 제품의 그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전혀 아니고 과연 이게 미즈노가 추구하는 맨발에 더 근접한 축구 아닌가. 그러니까 뭐 네오2나 아니면 네오2의 베타 버전보다 이 3 베타가 과연 더 맨발 감각, 그 다음에 축구와의 어떤 스프린트성이라든지 아니면 경량화성, 경량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더 성공하고 있는 버전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는 축구화입니다. 이 축구화는. 그래서 그 약간 이 네오 베타를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버전을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베타2 버전과 분명히 비교를 하셔서 이 제품의 구입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퍼의 부분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쉔크 부분의 강도 부분이 과연 이게 그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오퍼가 오히려 더 두꺼워져서 패딩이 더 두툼해져서 지금 아무런 기존 3와 차이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 또 오히려 그 인조가죽으로 사용된, 개선된 인조가죽 사용된 3의 사이드의 인조가죽이 훨씬 더 부드럽고 밀착감이 더 높다는 이런 것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메쉬보다도. 그러니까 메쉬는 무게를 줄이는 데는 유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무게는 좀 동일하게 나온다고 일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베타3가 지향한 어떤 것을 지향한 축구하고 그 지향점이 과연 그 성공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또 이 3와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2에서는 이 그 뭐죠? 인솔이 달랐었는데요. 지금 3에 와서는 아예 똑같습니다. 네.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메쉬홀 구멍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다른 거는, 예. 네. 네오, 모렐리아 네오라는 글자색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면 왜 더 비싼 베타를 사용하냐. 그 이유가 없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지금, 휴즈 안쪽에 있는 구조도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단지 이제 인너 라이닝에서 이쪽은 그 인조 가죽에다가 라이닝 천을 댄 거고 이 경우에는 메쉬에다가 천, 그 라이닝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달라졌고 신발 내부의 그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이드 재팬 제품으로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락다운을 시키는 이 패딩, 안쪽 패딩의 스웨이드 형태도 동일해요.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 베타 버전에서는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약간의 강도를 더 주는. 대신에, 예전에 저희가 네오, 베타를 설명을 할 때 늘 말씀드렸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광범하게 사용되었던 본딩이, 여기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스티칭입니다. 그게 그 신발의 파일 강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힘을 받으면 찢어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게 여기에 지금 힐 카운트 쪽에 여기 감싸고 있는 부분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끈이 올라가 있는 뭐 끈 세 개 구멍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더 타이트하게 지금 조아주었는데 뭐 그러니까 밴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꾹근의 구멍을 더 폭을 더 넓혀서 발을 더 밀착시키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축구 밴드 타입으로는 발에 완전히 밀착, 개인의 발에 잘 성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려해서 지금 이런 식의 구멍을 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네. 그 반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발끈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일정한 그 신발끈 잡아당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강도를 높여서 여기를 본딩 단단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티칭을 추가로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전부 다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이 그 인조 메쉬 부분과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그 캥거루 가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굵은 스티칭으로 다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 발 입구 쪽에 들어가 있는 요 그 뭐죠 그 니트가 사용된 부분들도 전부 다 지금 스티칭을 다 해놓고 그래서 바느질수로 줄임을 통해서 무게를 줄이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단적으로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축구화를 가지고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베타 쪽으로 가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내 발에 잘 맞냐 안 맞냐 하는 어차피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신에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가 다 똑같고 어퍼도 거의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는 어퍼에 그 하이브리드로 사용되고 있는 인조 가죽의 어퍼상에서는 기존 베타보다 기존 일반 네오3 버전이 훨씬 더 유연한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 착화감, 핏감에서 월등하다. 그리고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많은 이 제품이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밴드가 사용된 턱리스 구조에 대해서 뭐 아마 좀 이렇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두 제품의 발을 다 넣고 비교를 해본 바로는 이 인위적으로 그 핏을 조정하는 밴드에서 밴드가 주는 그 텐션, 컴프레션에 의해서 그 발을 밀착시키는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기존의 모릴레라 전통적인 이 텅이 있는 형태에서 개방된 구조에서 착화를 하고 나서 끈을 조이는 형태가 오히려 훨씬 더 발의 밀착감도 높이고 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 그래서 오히려 미즈노가 원래 추구하는 베어풋을 더 오히려 충실하게 실현시키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요 그 네오3의 제품에 대한 영상과 함께 저희가 이전에 했던 네오 2 베타 버전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도 이 그 어떤 축구화를 네오 3에 어떤 축구화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거는 쉽게 답이 나온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도가 되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기 지금 뭐 3에도 말씀드렸듯이 베타도 중첩되는 부분들, 어퍼의 특징이라든지 어퍼의 내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네오3에 대한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제외를 했고 네오3와 네오 그 베타2의 그 베타3의 차이점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네오3와 네오3 베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뭐 오늘 제 리뷰가 현미경 리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의문이 드시거나 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고요. 뭐 대신 사이즈는 뭐 개인의 발에 아마 또 이 문제가 나오고 나면 이건 어떤 사이즈를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 때문에 사이즈를 문의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단순하게 개인의 발 길이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축구화들은 발의 길이를 맞추는 것 외로도 전체적인 핏감 자체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밴드에 의해서 이미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핏을 이 감이 그 일방적으로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신어보시고 반드시 이 핏이 내가 이런 핏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턱리스 아니면 레이스리스 제품 중에서 니트가 사용이 되고 과도한 그 피부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 소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3중 코팅 방식이거든요. 피부 코팅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메쉬 들어가 있고 메쉬 안쪽에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얇은 구조도 3중 처리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미즈노 럼버드 로고와 함께 굉장히 뻣뻣해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거 상태에서 같은 미즈노 럼버드 로고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인조 가죽에 매치가 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차이. 여기 보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형태여서 여기 눌러봐도 예.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누르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이런 점만 비교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뭐 답, 제 개인적인 물론 그 주관적인 답이긴 하지만 아마 이 리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 제품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 대신 사이즈와 관련된 것은 이런 밴드 타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의
애더라도 예를 들면 개인의 족형과 이 축구와 이 밴드 안쪽에 구성하고 있는 발 공간과 개인의 발의 부피의 전체적인 크기가 어떻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착화감은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은 뭐 사이즈 무늬가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핏을 그것도 신고 나서 그냥 신으시면 안 되고 발을 계속 앞뒤로 움직인 다음에 본인이 최적화된 핏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밴드의 텐션이 너무 지나치게 발을 압박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서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지금 네오3에 대한 제 리뷰가 여러가지 미즈노의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리뷰와는 다르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스터드에 관련된 부분은 쉔크의 강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그 베타가 추구한 경량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기본적인 상식과는 너무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리뷰상에서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직접 그런 저희 리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마 체크를 해보시거나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이 쉔크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들은 발의 움직임을 잘 전해주기 때문에 잔디에서 느끼는 그 발의 편안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전 모델에서 딱딱한 쉔크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이 그라운드에서 편하긴 합니다. 다만 발은 약간 더 그 압박감이 그러니까 압박감이 하단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킹적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프린트 상에서 발을 지지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쉔크가 너무 부드러워질수록 발의 피로도가 오히려 전연한 데서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즈노 베타 3에 대한 현미경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